자, 이제 고대 올림픽 좀더 한번 길게 해볼게요. 그리스에서 했던 올림픽이기 때문에 제우스 신한테 바치는 제전이었죠. 올림피아 대전. 그리고 그리스 출신에 남자들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스 출신, 그러니까 그리스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남자들만 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출전도 못했고 직관도 못했어요. 직관을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게 직관을 하면요, 그 고대 올림픽에서는요 경기 유니폼이 없어요. 경기 유니폼이 없고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라당 다 벗고 뛰어야 돼요. 우승하면 월계관 받는 건 맞는데 홀라당 다 벗고 뛰어야 돼. 왜냐면 그 신한테 바치는 제전이다 해가지고 옷을 입으면 안 됐어. 그래서 여자들은 직관을 할 수가 없었어요. 출전도 못했고 직관도 못했어요. 남자들은 직관할 수 있어서. 그리고요, 고대 올림픽의 종목들은 되게 현재도 하계 올림픽에 굉장히 기초적인 종목들이죠. 뭐 육상이라든지 뭐 격투기라든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특히 격투기 같은 거 목숨을 걸고 나갔어야 됐어요. 그리스에서 이거를 아곤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기면 나의 폴리스의 영광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야. 반면 경기에서 패하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엄청난 수치를 겪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특히 격투기 종목에서요. 격투기 종목에서 지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죽어서 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둘중한 명이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토너먼트를 하면요, 한 16강 전부터 시작한다 봐요. 16명이 처음에 시작을 해. 16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16명이 1라운드를 치르면요, 그 중에 8명은 그 중에 10명, 8명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축구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은 축구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런던 베이비님한테 체급 한번 드릴게요. 방송 흐름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격투기 게임을 하면 일단 1라운드에서 16명 중에 토너먼트 하면 8명은 죽든지 거의 반병신이 되든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물론 경기 중간에 막 계속 막 얻어 터지다가 나 항복할래, 나 항복할래 이러다가 항복하면 경기는 끝나요. 그런데 항복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해요. 사회적으로 쟤그 스포츠 정신 없는 애다 하면서 그 개무시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차라리 진짜 사회적으로 약간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그렇게 이제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아예 자신이 없는 경기는 그냥 기권을 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경기에 고의로 출전을 안 해도 이 형벌을 받았대요. 그 어떤 선수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종목을 나가잖아요. 복싱 경기를 치렀어. 복싱 경기 그 하루 안에 다 끝내거든요. 왜냐면 고대 올림픽은 5일밖에 안 하니까. 고대 올림픽은 5일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복싱 경기에서 첫날 복싱 경기 할 힘들어 뒤지겠어. 우승은 했는데 힘들어 뒤지겠는 거야.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판크타리온이라는 또 다른 격투기 종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처음에 참가 신청서를 써내고 났는데 최종 불참을 한 거야. 참가 신청을 한 다음에 불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참 선언은, 그러니까 참가 신청서를 써놓고 불참했다는 이유로
상대 선수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래서 채찍형 더하기 벌금형이 처해졌어요. 한 채찍 한 100대는 맞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격투기는 진짜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판크타리온이라는 그 격투 종목에서요. 룰이 딱두 개가 있었어요. 첫째, 상대방의 눈을 후벼파지 마라. 두 번째, 상대방을 입으로 깨물지 마라. 이두 가지만 안 하면 됐었어요. 그 이외에는 때리다가 죽여도 상관없었어. 그 드래곤볼에서 천하제일 무술대회는 그 상대방을 죽이면 실격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죽여도 되는 거였어요. 물론 드래곤볼에서도 셀 게임에서는 죽여도 되는 거였죠. 그리고 고대 올림픽 경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옷조가리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냥 올누드로 여름에 그 뙤약볕 아래에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 제한이 없었어. 그 지는 사람이 죽거나 항복할 때까지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서바이벌이었어, 그 진짜. 그리고 그 올림픽 초기에 복싱의 경우는요, 가죽줄이 있어요. 히멘테스라고 불리는 가죽줄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주먹에 두르고, 그러니까 주먹에다가 가죽줄은 그 묶고 하는 게 있었어. 근데 로마 제국 때는요, 가죽줄에다가 그 날이 선 쇠줄이 있어요. 날이 선그 쇠줄이 있는데 그거를 그 카이스투스라고 있어. 그러니까 그 가죽줄에 그 쇠를 박아놓은 거예요. 쇠못을 박아놔. 혹시 여러분들 영화 중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적 있어요? 이게 약간 종교성이 좀 짙은 영화긴 한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제 많은 이들을 위하여 그 매를 맞는 부분이 나와요. 채찍으로 매를 맞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그 채찍에서 이 카이스투스가 나와요. 카이스투스가 진짜 그 가죽으로 된 채찍인데 쇠못이 박혀 있어요. 그 쇠못이 박혀 있는 쪽으로 샥 때리는 거야. 얼마나 그냥 그 뭐냐 뭐 온몸이 그냥 그 피범벅이 됐겠죠? 실제 영화에서 그 장면을 묘사를 해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19금 영화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너무 너무 끔찍하거든. 청소년들이 보기엔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그 19금 영화예요. 물론 성당에서는 이 교리 교육 차원에서 보여주긴 했어. 근데 오히려 우는 건 선생님들이 울더라. 지금은 다들 누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이제 그 격투기 종목을 하다가 막 이제 맞잖아요. 얼굴을 맞으면, 면상을 맞으면 눈두덩이가 부어, 눈이 막 퉁퉁 부어 올라 있다거나 턱이 막 이렇게 턱을 맞아가지고 홈이 파져 있어요. 턱형님처럼 턱형님은 이제 아예 이제 턱이 좀 약간 크시잖아요. 뭐 그분은 뭐 그렇다 쳐도 어쨌든 그거 귀가 찌그러질 수도 있어요. 귀도 연골이잖아요. 코뼈가 휠 수도 있어요. 그 디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턱형님 같은 경우는 그거지 턱으로 뭔가 퍼포먼스를 하시잖아. 그 턱으로 뭔가 그 나무 그 격파 하잖아요. 진짜 그거 대단한 거예요. 아니 나는 나도 나, 내 내가 예전에 태권도는 했지만 그때는 그 시절에는 야 이건 손난로 격파는 됐지. 손난로 나무판 격파는 했지만 턱으로 격파는 못했거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격투기를 하다가 얼굴 막 몸에 상처가 나 있으면 그거는 되게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승리하면요, 공동체의 영광이 되고 심지어 뭐냐,
아테네 같이 대규모 폴리스들은요, 자기네 폴리스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우수선수를 스카우트 해가기도 했어요. 우리 폴리스에 와서 살아라 하면서 그뭘그 뭐냐 뭐 주겠다면서 뭐 명예 같은 거뭐 주겠다 하는 식으로 그 보장을 해줘요. 뭐 그런 거를. 그 정도로 명예가 있었어요. 얼마나 경기가 처절했냐면요, 경기를 하는데 하도 안 끝나는 거야. 경기가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그 이제 그리스 고대 역사 뭐 그런 기록 같은 거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켜요. 경기를 중지시키고 그러면 이제 서로 한 번씩 때리면서 그 서로 한 번씩 때려서 승부를 결정짓자. 그러니까 서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때리면서 그 누군가 쓰러지면 끝내자. 일종의 승부치기예요. 승부치기를 시킨 거야. 그 승부치기를 시켰는데 그래서 한 선수가 이제 상대편 선수의 얼굴을 날렸어요. 펀치를 날렸는데 그 맞은 선수가 아! 한 다음에 열받아 가지고 상대편 선수 옷을 벗고 있잖아요. 옷을 벗고 있으니까 그 선수의 배를요, 그 다섯 개의 손가락으로 푹 찔렀대요. 푹 찔러서 그 내장까지 끊고 샥 뜯어버렸대요. 그래서 심판이 손가락을 다섯 개를 썼으니까 타격을 다섯 번 했다, 반칙이다 해가지고 내장이 뜯긴 선수를 내장이 뜯긴 선수가 승리했다고 한 거야. 물론 그 내장이 뜯긴 선수는 상처뿐인 영광, 막 와, 막 내장이 뜯긴 상태에서 막 와, 이겼다 하면서 이겼다 이겼다 죽었죠. 세레모니 하다가 죽었어요. 과다 출혈로. 그렇게 죽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 조르기 기술을 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니 이게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왜냐면 그 올림피아 대전 이런 게그 기록이 잘 보존이 돼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 조르기 기술을 써가지고 A 선수가 목을 졸라가지고 B 선수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B 선수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A의 다리를요 관절기로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가 부러진 선수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항복을 한 거야. 너무 아파서 항복했는데 아 목을 조르면서 아 항복 항복하는데 이긴 사람도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 쓰고 질식사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격투기 스포츠는 그렇게 좀 잔인하긴 했는데 그 멀리뛰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멀리뛰기는요 할레테스라고 해가지고 양손에 5kg 정도의 쇳덩이를 들고 멀리 뛰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으쌰 할때이 쇳덩이가 이 추진력이 그 업되는 거였어요. 추진력이 증가되는 그 아이템이어가지고 그 당시의 기록이요, 현재 근대 올림픽 제자리 멀리뛰기에 그 월드 레코드보다도 50cm가 더 나간대요. 그래서 그 이제 육상 종목 중에요 스타디온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일정 거리를 뛰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뭐 트랙 한 바퀴가 뭐한 스타디온 해가지고 24바퀴를 뛰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인 이벤트는요, 역시 달리기예요. 육상이었어요. 육상이 메인이에요. 지금도 하계올림픽에서 가장 원래 인기가 제일 많은 거는 육상이에요. 그 하계올림픽에서 지금도 메달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종목, 그리고 종목 개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육상은 기본적인 달리기, 뭐그 허들, 그 장애물 달리기, 뭐 멀리뛰기,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이런 게다 육상 종목이에요. 달리기 여러 종목 있잖아요. 100m, 200m, 400m. 달리기 있고, 100m, 200m, 400m 이렇게 개인 종목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냐? 계주도 있죠. 계주도 있고, 그 장거리 트랙 달리기도 있어요. 장거리 트랙 달리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라톤 하죠. 그래서 그 뭐냐? 그런 육상이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경기보다 이 육상 스타디온의 우승자가 가장 큰 영예를 얻었어요. 그리고 메달은 없었고, 그 일단은 우승을 하면요, 월계관을 받아요. 월계관을 쓰고 그 손잡이가 달린 고대 항아리를 받았는데요. 이 항아리 안에는요, 그 부상으로 올리브유를 가득 부어줬대요. 올리브 기름을. 엄청난 부상이지, 그 당시에 올리브유라면. 그리고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 폴리스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남자뿐이었고요. 외국인 참가 안 됐고요. 노예 참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도 이 올림피아 제전에 참가한 적이 있었대요. 알렉산더는요, 심판들로부터 자기가 그리스인 혈통이다, 이거를 인증을 하고 참가를 했대요. 마케도니아잖아? 그리고요, 그 여자는요, 일단은 경기 참가는 금지였어요. 경기 참가가 금지였고요, 경기에 참가하려고 할때 절벽으로 떨어뜨려 죽였대요. 그리고 그 뭐냐, 관전은요, 일단은 기혼 여자는 직관도 금지였어요. 결혼한 여자는 직관도 하면 안 됐어요. 근데 그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들의 경우는 직관을 하게 해줬대요. 직관을 한 이유가, 이거를 이렇게 구경을 해서라도 남자들의 세계를 좀 결혼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핑계로 미혼 여자들의 직관을 허용해줬대요. 근데 이제 그 뭐냐, 남자들은 옷을 다 벗고 뛰거든. 옷다 벗고 뛰니까 그 미혼 여자들은 막 남자들을 모르잖아. 남자들하고 뭐 해본 적이 없잖아 하면서 막 어머 어머 막 이러는 여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요, 그 남자 경기가 없는 날에요, 이벤트 경기가, 여자 경기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헤라 여신을 기리는 날이었고요. 헤라 여신을 기리는 날이었고, 이때는요, 그리스 다른 폴리스들 말고요, 스파르타 여자들만 경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스파르타는요, 스파르타는 여자들도 체육 수업을 받았어요. 여자들이 체육 수업을 받은 이유는 딱한 가지. 건강한 남자 전사를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파르타 여자들은요, 아들을 낳는 목적은 건강한 전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였고, 딸을 낳는 목적은 그 딸이 또 건강한 전사를 낳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스파르타 여자들은 체육 수업을 받았어요.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임신하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빡세게 체육 수업을 받아요. 스파르타 여자들. 그래서 스파르타 여자들은 남자 경기가 없는 날 헤라 여신을 기리는 제전을 열어요. 대신 여자 경기는 옷은 입었어. 옷은 입고 했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뭐냐? 문제는요. 원래 기혼 여자들은 직관 금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수의 어떤 선수의 엄마가요. 어떤 선수의 엄마가 헐렁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선수의 코치인 양그 왔던 거야. 근데 그 뭐냐 걸렸어요. 그 엄마가 걸렸어.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이 올림피아 제전 선수 명가 출신의 집안이어가지고 간신히 살아남기는 했어요. 그 이후 올림피아 제전에서는 관중들도 옷을 다 벗고 입장하게 됐어요. 직관도 다옷 벗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혼 여자들은 금지가 된 거지. 미혼 여자들은 남자들의 세계를 이해는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 결혼 안 했으면 와. 니들 아직 남자들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 기혼 여자들이 안 되는 이유는, 남자들하고 몸을 섞어봤잖아. 남자들하고 몸을 섞어보면서, 남자들의 그 알몸을 봤다는 거야.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그 침대 위에서는, 늑대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근데 이제 미혼 여자들은 남자들의 그런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의 야성미 넘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곳이 올림피아 제전뿐이었어요. 그래서 미혼 여자들은 남자들의 그 알몸으로 그 경기하는 모습을 들어가서 볼 수는 있게 한 거죠. 물론 관중들도 그 옷을 다 벗고 들어가야 직관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기혼 여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 그렇구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예전에 스파르타 여자가 권투 경기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근데 성대결을 했어. 성대결을 했는데 남자를 이겨버린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스파르타 여자는요 그냥 여자로 보시면 안 돼요. 스파르타 여자는요 어쩌면 다른 폴리스의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전투력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스파르타의 교육은 빡셌다는 거죠. 스파르타식 교육 알잖아. This is 스파르타. 응? 영화 300이 유명한 이유가 거잖아요. This is 스파르타. 그 뭐냐? 스파르타 그 여왕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스파르타의 여자만이 전사를 낳을 수 있다. 거기서 볼수 있듯이 스파르타의 여자들은 전투력이 어마무지하거든요. 다만 스파르타 여자들이 전쟁에 안 나가는 이유는 전사들을 낳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전사 낳을 때그 뭐냐 인위적인 거안 해요. 회음부적이게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자연분만, 응? 오로지 자연분만 힘줘야 돼요. 그때 위해서 힘을 비축해둬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남자 종목에 여자가 참가할 수 있었던 경기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전차 경주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그 전차의 주인이면 참가할 수 있었어요. 응. 그래서 전차의 주인이면 근데 되게 웃긴다. 여자의 이름으로 참관할 수 있는데 경기장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기 참가에 신청서에 이름을 써내요. 그러면요, 그 전차를요, 마부가 따로 있어요. 마부를 대타 선수가 뛰게 해요. 대역이 있어. 그 마부가 몰아요. 마부가 몰고 만약에 그 대신 뛴 마부가 1등을 하죠? 그러면 그 1등 월계관은 그 전차의 주인인 여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런 여자 규제 역시 나중에 갈수록 좀 개방이 돼가지고 기원전 4세기쯤부터는요, 이제 헤라 여신을 기린다는 의미로 그 여자들을 위한 제전도 열렸어요. 열리기는 했어요. 근데 이 고대 올림픽이 평화 제전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요, 이렇게 잔인했지만 당시까지 도시 국가들로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의 독립된 폴리스잖아요. 치고받고 싸우는 나라들이거든, 도시 국가들끼리. 하지만 이 올림피아 제전 4년에 한번 동안은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종교 이념이 있고 그래서 공통의 가치를 갖고 한 장소에 모여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중단을 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 쿠베르탱 남작이 고대 올림픽의 가치가 이거 여기서 본 거였어요. 이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는 전쟁을 열지 않았어요. 전쟁이 없었어. 이때는. 이때는 그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고 그 제전 시작 3개월 전부터요, 그 그리스 전역에는 휴전령이 선포가 돼요. 그 올림피아를 보러 오는 그 보는 선수 그 하러 가는 선수들하고 보러 오는 여행객들하고 개최지의 주민들을 보호를 위해서 그 에키케이아라고 해가지고 신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라고 했죠. 물론 스파르타는요, 이 휴전령을 무시하고 한번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한때 이 올림피아 제전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었어요. 역시 스파르타는 그 성격 도죠. 전쟁도 금지가 됐고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대는 것까지 금지를 했어요. 그랬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올림피아의 경기 일정. 자, 첫 번째 날은요, 첫 번째 날이니까 당연히 개회식을 했겠죠. 개막식은 당연히 첫날에 했고요. 그 제우스 신을 기리는 제사를 이 첫날에 해요. 이 개막식에 하고 심판의 서약을 해요. 심판 서약 그리고 선수들이 선서 해요. 자, 이 선서는요, 이 선서도 경기로 그 간주가 됐어요. 선서도 경기로 간주가 됐고, 그래서 그 올림픽 개막식 할 때, 그 선수단이 모두 입장해서 선서하는 거잖아요. 그 성화 밝히고 선서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막 이제 도핑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뭐냐, 도핑도 있고, 그 도핑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선서문에요, 약물을 하지 않겠으며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선서문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읽어는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오종 경기, 철인 오종 경기 뭐 이런 거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 오종 경기를 했고, 그리고 뭐 이때 올림피아를 기념을 해서 시 낭송회, 뭐 연주회, 악기 연주회 뭐 이런 거를 열기도 해요. 그리고 전차 경주가 이날 열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다시 경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 감사하다 해가지고 제우스를 기리는 제사를 또 열어요. 그리고 이세 번째 날에 육상을 했어요. 달리기. 네 번째 날에는 이제 갑옷을 입고 달리는 경기가 있었고요. 갑옷 달리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날에 권투가 있었어요. 넷째 날에 권투가 있고, 레슬링이 있고, 판크라티온이 있었어요. 격투기를 이날에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날, 다섯 번째 날은 제우스 신한테 감사를 드리고 이제 폐막식을 해요. 제우스 신한테 감사하고 시상식을 열고, 그러니까 시상식을 마지막 날에 다 했어요. 마지막 날에 다 하고, 그리고 승자의 연회를 했어요.
그 승자로 그 했고요. 이제 또 그걸 했죠. 뭐냐? 약간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 올림픽 때마다요. 어떤 대회에서는 그 경기장의 현장에서 그 통합 시, 그 메달 수여하고 시상식을 다 하기도 하고, 지난번 소치도 동계올림픽 때는요, 경기장 때는요, 그 시상식을 따로 하고, 그 이제 몇 시간 뒤에 메달 수여식을 따로 했어요. 몇 시간 뒤에 그 메달 수여식을 따로 하는 방식으로 그 중앙 그 광장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했어요. 소치 동계올림픽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올림피아 제전이 있었어요. 이 올림피아 제전을 기념해서 이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 이제 메달리스트들한테는 월계관을 같이 줬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녹화를 잠시 끊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이제 근대 올림픽들이 언제 어떻게 다시 열렸는지 그거를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